성룡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태빈 씨 사건입니다. 네. 아까 그 말했던 그 한명회의 딸이 죽어요. 예. 네. 사실 이제 그럼 한명회의 끈이 떨어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숙이 윤 씨가 이제 중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가지고 대비들한테 정말 사랑을 독차지했고 네. 게다가 이때 또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, 이런 뭐 그냥 꽃길만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근데 이해가 안 가요. 여기서 왜 중전 윤 씨가 대비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. 이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나? 그리고 이 후궁들에 대한 어떤 그 질투?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서 막 이 후궁들과 관계된 어떤 그런 책자, 안 좋은 책자들 이것도 막 발견되고, 심지어는 독약 같은 것도 이런 게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. 아, 이게 되게 큰일인 게, 다른 후궁들을 음해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, 그 집안에서 봤을 때는, 오. 이거 남편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오.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니까. 그렇지, 남편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렇게 해석하겠네. 그래서 그렇죠. 윤 씨한테 절대 수사관에 들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심지어는, 성종이 후궁의 처소에 들어가 네. 들어가면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확 열고 들어 말을 안 해. 지켜보고 있어. 노래만 가. 그러니까 노래만 보다 가. 취하셨습니다.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잔의 향기에 취했네. 전하, 이러실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. 지금 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. 혼자서 일부 일처제의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야. 그런 입장에서는 바람핀 거랑 똑같죠. 그래? 원래 바람핀 장면을 딱 맞닥뜨리면 소리도 못 지르는데요. 네.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지. 아, 여기 그친 게 아니고요. 이 성종과 이 지금 이런 눈빛으로 성종과 대비를 이런 눈빛으로 우리 왕께서 저기 중전과 싸우시다가 이런 일도 벌어졌고 아까도 보셨지만 빡! 예, 오. 아니 이 고운 얼굴에 이 상처가 이게 뭡니까? 오, 세상에 어디 용 안에 이게 아, 이때 네. 정말 그 패비 윤 씨와 정말 치열하게 몸싸움 하다가 네. 이렇게 얼굴을 핥히게 됐는데 그래서 성종이 그 다음날 그 신하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. 내가 참 당신들한테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 좀 어떻게 좀 해줘야겠어. 여기서 정말로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져요. 이쯤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정이 뚝 떨어질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윤 씨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요. 왜 그러셨어요? 아니 왜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놓고서 독약 먹을 당으로 그러신 거예요? 가능해요? 사랑하니까. 사랑? 사랑?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. 날 죽일 수도 있는 여자. 태빈 씨가 독약을 들고. 바람둥이가 아니었던 거야.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한 거지 윤 씨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. 그게 더 나빠요. 예? 그게 아니 왕의 정복이래잖아요. 안타깝게도 이제 패비 윤 씨는 이제 폐출된 뒤 3년 뒤 결국 사약을 받고 죽죠. 그때 연산군 나이가 7살이었는데 진짜 궁금한 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? 연기할 때 정말 막 피눈물을 머금고 막 사사라! 막 했는데 성종 좀 들으면 들을수록 이중적이네요. 자기는 이렇게 부인 많이 두고서는 유교라는 것 자체가 조금 에, 비율이 맞지 않는 그렇죠? 거니까 근데 내 아내로서는 뭐 그러니까 둘째도 생기고 한 거 보면 내 아내로서는 내 여자로서는 사랑할 수도 있고 질투가 이해도 되지만 내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교의 그렇죠.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여자를 그냥 둬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. 그러면 왕으로서 정도를 가기 위해 왕비를 패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. 우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 아시죠? 이 제가를 해야 돼요. 그래야 나라도 잘 다스려질 수 있고 이게 대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. 대학의 성종 특히나 이 대학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잖아요. 유교 이념에 충실하고 했던 그런데 아내 때문에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됐던 그런 희생양이었다. 요즘을 치면 이제 부인 리스크를 해결하기 그렇죠. 위해서 그냥 그렇죠. 근원은 그냥 해결해버리겠다. 부인은 없어져버리겠다.